네, 안녕하세요. 뱀이 자연적인 일로 무너졌나 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먼저 주지사가 8년 동안 그 공화당 주지사였대요. 근데 그 사람이 무시했대요. 전부 다 경고를. 연방정부에서 계속 이 때문 문제가 있다,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무시하고 넘어가고 떠맡긴 거야, 이번에. 이번 주지사한테. 그런데 이 여자가 멈췄대요, 이 댐을. 멈추지 않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대요. 그나마 멈춰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덜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리캡처를 좀 하려고 제가 읽은 것 중에, 아비간에 대해서도 제가 읽었었어요. 아비간도 읽고 람데스비어도 읽고 다 읽었을 때둘다 약이 효과 없다,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증명이 됐나 봐요. 효과 없다고. 그리고 백신 역시 그대로 트럼프가 자기 정치라기보다도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짓한게 금방 드러났어요. 금방 들었, 그 다음날 제가 며칠 안에 곧 뉴스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고. 백신 아니라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돈 주는 게 보인다 그랬는데 역시 돈 받았네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분이 재난지원금을 그걸 다 무슨 빚으로 다 메꾸냐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재난지원금은 세금에서 오는 거예요, 세금. 여러분들이 혈세를 내잖아요, 혈세. 피 같은 돈. 세금을 다 걷어가요, 정부에서. 그런데 쓰자고 돈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걷은 돈을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일부를. 그거는 공짜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들이 여태까지 냈던 세금을 일부를 돌려주는 거예요. 상품권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요. 부작용도 많고 이랬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소상공인들, 이게 조그만 장사하는 사람들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 불화수소 업체들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다 팔아먹을 거야,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큰 소비자였는데, 우리나라를 안 팔아먹는다고, 우리나라에 안 팔겠다고 배짱 튕기다가 망한 거지, 뭐. 그렇게 됐어요.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리캡처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걸 보고, shot in your own foot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발등을 지가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괴로워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잘 다니지도 못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힘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토성에 대해서 토성이 물병자리에 있다. 물병자리에 있었었어요. 5월 11일까지. 5월 10일까지, 5월 11일부터, 근데 5월 11일부터 다시 염수자리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 토성이 멈춰버렸어요. 가다가 쭉 지구랑 같이 이렇게 돌다가 딱 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는 레트로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은 해라고. 엄청 많아요. 지금 현재 비너스도 레트로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비너스도 멈췄어요. 어디서?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토성이 멈춰 쓰는 게 염소 자리에서 있는 게 9월 말까지예요. 9월 말. 9월 28일인가 그래요. 그때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른 행성들이 들어오죠, 또 염소 자리로. 왜? 그때는 명왕성 이런 별들이 또 멈춰버려요. 그래서 염소자리로 명왕성이 들어가 버려요. 1월달, 2월달, 3월달은
행성 세런, 플루토, 또 주피터 이런 별들이 이렇게 이 세론과 플루토가 같이 들어가는 건 이거는 2000년 만에 한 번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별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염소자리에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토속만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플루토가 또 들어와요. 10월 달에. 염소자리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되면 얼만큼의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1, 2, 3월 달까지 그 정도 될지 조금 덜 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겪었으니까 뭐덜 하지 않을까 하지만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이렇겠죠. 우리도 그건 다알 수가 없어요. 100%를. 그냥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짐작만 할 뿐이에요. 행성이 어느 위치에 가고 뭐 이런 걸로. 이제 1월 12일 날 명왕성과 주피로 목성과 토성이 염소자리에 다 있었거든요. 캐프리콘에. 그래서 이 별들이 나가기 시작하기 전, 물병 자리로 가기 전까지 하여간 이 난리를 폈어요. 그러다가 물병 자리로 가기 시작하니까 조금 숨을 쉰다 그래서 4월 말, 5월 초부터는 조금 났다가 세런이 들어가니까 이제 또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셋이 다 한꺼번에 있을 때만큼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저기서 사건이 산발적으로 자꾸 터져요. 지진이 나고. 그런데 제가 일본 지진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게 지진이 될지 화산이 될지 아마 지진일 거예요. 타워 카드가 나오고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확률이 지진 나고 아니면은 더안 좋은 무슨 어떤 안 좋은 일이 또 있어요. 근데 아웃컴 카드에는 안 나왔어요, 그게. 어찌 됐던 뭔가 일이 또 있어요, 일본에. 아주 리딩이 어느 나라건 지금 리딩하면 좋게 나오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본 거에 의하면 러시아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 그랬는데 러시아도 안 좋아지고 그 나라는 중국을 애초부터 막았어요. 아주 순식간에 막았어요, 진짜. 처음부터.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러면 뭐예요? 자국민들이 들어와서 다 퍼뜨렸는데. 우리나라 중국 막아봐야 소용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어와서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달랐던 게 신천지가 퍼뜨린 거지, 사실은. 신천지가 다 퍼뜨린 거예요. 근데 그사 어떤 분들이 뭐 도우미가, 조선족 도우미가 했다. 아니에요. 그 31번 그 여자야. 알면서도 그 여자 퍼뜨린 거예요. 리딩에도 빤히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백신 읽을 때뭐 나왔어요? 세븐 오브 소스 나왔죠. 세븐 오브 소스 나와서, 어우. 첫 번째 카드 딱 보고, 아, 이건 아니에요. 제가 딱 그랬어요. 뭔가 사기, 협잡질, 거짓말, 속임수. 그 카드가 처음부터 나온다는 게, 이게 끝에 나왔으면 또 다르죠. 하지 않은 거로 누명을 쓰는 수도 있으니까. 그게 그 뜻도 돼요. 근데 아니에요. 위치가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재선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지금. 가진 몸부림을 다 치고 가진 범죄를 다 저지를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엄청 많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거예요, 갈 때. 자기가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을수록 사람들이 이일 처리하느라고 정신없게 빼놓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드라마 킹의 기술이에요. 사기꾼들의 기술. 그래서 중국을 계속 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재선되기 위해서. 중국을 이제 이민자들 괴롭히듯이 이민자들을 막 때려 이렇게 잡으면서 사람들의 등을 살살살 긁어준 거예요. 기분 좋지? 내가 저것들 막 너희들 미워하는데 안 그래도 저렇게 때려 잡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이제 또 중국인 거예요. 중국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중국은 당연히 책임이 크죠. 이제 제가 트럼프가 그걸 이용해 먹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그리고 인디아도 안 좋은 일이 꼭 있을 거다 했는데, 사이클론이 크게. 아, 정말.
지구가 이게, 대단해요, 대단해. 지금 염소자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토성만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지 심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닌가 봐요. 지금 딴 나라들 지금 아마 지진이 여기저기서 많이 날 거예요, 아마. 지금 토성이 염소자리에 들어가 있는 염소자리가 카디널 사인이에요. 토성, 명왕성, 화성, 해왕성 이런 별들이 카디널 사인에 들어가면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1, 2, 3월 달까지 그 정도만 아니다 뿐이지. 아, 정말 1, 2, 3월, 1월 달, 2월 달, 3월 달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죠? 폼페오가 자기 개인 저거를, 공무원 저거를 다막 이용해 먹었어요. 자, 강아지 뭐, 심부름 시키고, 하여간, 윗물이 썩어서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폼페오가 지금 트럼프를 등에 업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폼페오도 안 좋아요. 저 사람 리딩 했었는데 한번더 해볼게요. 폼페오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것도 읽을 거예요. 현수교가 어떻게 될까? 중국의 현수교가 막 흔들리고 이랬죠. 폼페오 어떤 일이 생길까? 폼페오에게. 범죄 클럽이에요. 범죄자 클럽. 완전히. 지금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카포네 그룹이에요. 옛날에 그 아주 오래된 클래식 영화. 영화가 아니고 그게 시리즈였었을 거예요. 언터처블스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었었어요. 그게 알카포네에 관한 얘기를 썼어요. 시카고 갱이었죠, 갱. 똑같아요. 제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백악관에. 사람을 갖다 갈아치기를 한 달에 몇 번을 하여간 자기 입에 딱딱만 떠들, 윌리엄 바만 지금 하고, 윌리엄 바하고 폼페오만 지금 있어요. 나머지들은 몇 번을 다 갈아치웠어요. 원래 나쁜 매니저들이 그런 짓을 잘해요. 폼페오 최후의 날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다른 말이지만 들을 때 그렇잖아요. 그 이름을 왜 폼페오로 지어요?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안 좋죠. 막 사람들이 지금 그야말로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막 벌떼처럼 달라붙어 있어요. 나쁜 짓을 한게막 들통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를 새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라던 소원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루어지질 않고, 어쩌면은 트럼프가 이 사람을 이렇게 편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Throw him under the bus. 이거는 자기가 트럼프는 자기가 좀 불리해지면은 누구든지 버스 밑으로 다 던져버려요. 표현이에요, 표현. 그냥 희생타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너무 남의 말을 안 듣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폼페어가. 많은 일들이 지금 오고 가는데, 아마 조금 근신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 근신하고,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못되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체리오 카드가 그런 카드예요.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하고 되게 못되게 했어요. 그래서, 글쎄, 이 사람이, 일을, 아, 하여간 말을 너무 안 들어 먹어요, 저 사람이. 말을 안 듣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이런 게 나오네요, 이게. 이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만 생각하고, 한번 더 봐드릴게요. 이게 큰 일은 안 벌어져요. 왜냐면 트럼프가 감싸고 돌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막다른 골목에 트럼프가 닥치면, 그때 가서 버리겠죠, 폼페오를. 밑에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대했고, 그리고 이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을 하질 않아요, 이 사람. 이 사람 그렇게 하면 앞날이 좀 불투명해지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은 안 버릴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쓸모가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충견이에요, 충견. 이거 봐요.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자기 기술만 믿고 재주만 믿고 까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길까? 다른 부서로 옮길까? 이 사람이 하여간 이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다른 이렇게 이거 봐요. 다른 데로 쫓겨갈 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 바람에. 그리고 분란이 엄청 많아져, 이 사람. 분란도 많아지고 시끄러울 거. 한동안 시끄러울 거야, 이 사람. 한동안 시끄럽고 그래요. 쫓겨나가는 걸 보려고 그랬더니 아직은 달랑달랑 좀 붙어 있겠는데요. 현수교에서 제가 물어보려고요. 현수교가 중국 현수교가 다리가 휘청휘청 하는데 좀 보자고요. 그리고 인디아 시간이 되면 인디아 사이클론도 한번 보게요. 아우 인디아 세상에 사이클론이. 인디아는 다른 나라보다는 크게 안 당하고 넘어가나 했더니 바이러스가 안 넘어가니까 사이클론이 가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이걸로 나라가 이게 저거 안 되면은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행성이 그런 행성의 위치들이 막 지금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현수교 무너질까? 무너질까? 현수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될까? 현수교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흔들흔들하면은 지진 같은 거 나면 금방이에요. 현수교. 오메야, 현수교 물어보는데 이게 왜 이래? 어, 괜찮겠네, 나중에는. 현수교 수리하게 될지도 몰라요. 수리하게 된다든지, 뭐가 망가진다든지, 하지만, 고쳐서 큰 일은 없는 것 같네요. 무너져 내린다든지,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큰 그 다리는 뭐 그렇게 보강으로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여간 쓰러져 내리지 않게 어떻게 하겠죠? 걱정은 많아요,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는 거죠. 근데 큰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리는.